부동산 등기 실무 강의 이제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제 2강에서 설명할 것은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관한 건데요. 과연 부동산 등기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이제 기입 등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 등기에 협의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등기가 있으면 거기 만약 내가 새로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부동산 등기부에 올려야 내가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또 저당권 설정 등 이렇게 권리를 새로 만들어서 내가 권리자임을 표시하게 되는 것들이 주로 이제 기입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협의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했는데 그냥 변경 등기, 경정 등기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협의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등기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그거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경정 등기는 사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신청할 때부터 잘못된 그래서 신청할 때부터 잘못된 경우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제 경정 등기가 되겠습니다. 둘 다 등기 사항의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라는 것은 등기 사항의 전부죠. 등기 사항의 일부만 말소한다는 것은 변경 등기로 가는 거죠. 말소 등기는 전부를 하는 것인데 만약 등기 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해서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회복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기사항 전부를 없애는 거 권리가 걔가 원래부터 없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그 토지는 없어질 수는 없지만 건물은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써진 것처럼 부동산의 일부만 없어졌을 때 이거를 멸실 등기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도 변경 등기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소 등기가 됐는데 그 말소한 등기원이 잘못됐다. 뭐 위조된 서류를 했다. 뭐 이렇게 뭐 착오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종류는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거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주등기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소유자로서 조용주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주등기가 되는데 그 주등기와 관련돼서 하는 경우가 조금 이제 부기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표시번호, 순위번호 설명을 드리면 표제부에 등기되는 변호는 표시번호, 표시에 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순위번호는 각구 을구에 표시되는 번호를 이제 순위번호라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나중에 또 이게 샘플로 보실 텐데 뭐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순위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부기등기. 우리나라 그 부동산 등기법의 그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그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있는데 5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해서 제5조에 그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부기등기는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부동산 등기법 말고 특별법에 의해서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어떻게 그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안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부기등기가 되겠고 이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부기등기는 원래 주등기의 부기등기니까 주등기와 동일한 권리를 표시하거나 효력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와 같은 거죠. 또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기등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등기 명의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그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제 이름이 이제 뭐 조용준인데 뭐 그게 조용준인데 이게 잘못 표시됐다. 뭐 이렇게 명의인 표시 변경 그 경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법에서는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등기가 돼 있고 또 공유수면법에서 보게 되면은 그 공유수면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실은 토지는 아니잖아요. 그 바닷물이나 뭐 하천에 그 일정 구역을 갖다가 뭐 사용하는 건데 그때는 뭐 소유권 행사에 제한 등기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하천에 대해서 등기를 못 했는데요. 지금은 하천에 대해서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유도 할 수 있고 뭐 제한 물권 설정도 이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등기들인 경우에 이제 부기등기로서 어떠한 권리 제한이나 어떤 상황이 변동됐다라는 것을 부기등기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 개시에 따른 등기의 분류를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 앞에서 이렇게 서류 제출해가지고 등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청에 의한 등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22조 1항과 23조 1항에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시 이제 예를 들자면, 22조, 이건 당사자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3조에 또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일단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가 필요한 경우에 등기를 해달라고 뭐냐 세무서에서 뭐 압류 등기를 촉탁해요. 그러면은 그 뭐 부탁은 아니고 이렇게 위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촉탁에 의한 등기고 그래서 그 촉탁에 의한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한 등기의 방식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등기.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한 후에 스스로 잘못한 것을 발견해서 등기관이 직접 하는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그다음에 그 경정해 주거나 직권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해 주거나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등기관이 자기 권한에 따라서 오류를 발견하면 하는 것이 이제 직권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고 이제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뭐냐면은 자 등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등기 신청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이 등기관한테 등기관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그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법원에서 그 등기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새로 등기를 새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 가등기와 부기등기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는 그때 아 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 등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부기등기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거를 직접 그 등기관에게 명령해서 그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권리가 뭐 이전되자는 뭐 가등기,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등기는 아니지만 그 판단이 날 때까지 부기등기와 가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가지고 있어야 대항력이 있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 점유는 이전해야 되니까 법원을 통해서 그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서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고 설정이 되면 그때는 점유를 잃어도 그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데 그게 주택에도 있고 상가 건물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이러한 네 가지의 등기가 있다. 그래서 원칙은 신청에 의한 등기고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잘못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말소나 경정이나 그 다음에 말소 회복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등기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그것도 명령에 의한 등기다에서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뭘 등기할 수 있을까? 크게 이제 등기할 물건과 이제 권리로 설명을 해요. 자, 등기할 사항은 부동산 등기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법률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만 등기할 수 있고요. 법이 정하지 않은 것을 등기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등기사항 법중주의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럼 뭘 등기할 수 있느냐? 자, 일단은 부동산의 권리와 물건인데, 권리에 대해서는 부동산 물건이죠.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자, 만약 건물을 지면 보존 등기 하겠죠. 근데 내가 신축을 해서 1층, 2층이 됐어요. 그럼 변경이죠. 건물이 없어졌어요. 멸실 등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요 두 가지는, 사실관계에 관한, 이거는 이제, 저기, 권리고, 이거는 이제, 물건이에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자,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그러면 우리가 만약 집을 짓게 되면 1층은, 건축 면적이 얼마고, 2층이 얼마고, 지하 얼마고, 뭐, 아니면은 건물의 재질이나 지붕이 뭐고, 이런 거 표시하는 것이 부동산 표시고, 아니면 땅도 우리가 합필하거나 분필하게 되면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것도 부동산 표시인데,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만약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조용준데,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등기 명의를 표시해야 되죠. 또, 법인이면 법인 이름 바뀔 수도 있고,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다 등기 명의에 관한 표시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요것도 부동산 등기에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매권, 임차권. 이거는 기본적으로 채권이잖아요. 채권이, 법에서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런 사항도,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특별법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동산 투기의 방지 아니면은 조세의 목적으로 거래 가액을 부동산 그 등기부에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2006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거래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또 뭐 처벌받거나 과태료를 내게 돼서 저거는 사실은 물권이나 그 다음에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거래 가액도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2006년 후에 취득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래 가액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때는 얼마였구나, 이렇게 살아서 돈 벌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부동산 등기를 보고서 알 수가 있고 또 쉽게 그 세금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등기할 사항 권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물건. 자, 부동산 등기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고 했죠. 자, 토지는 뭐냐? 자, 토지는 뭐, 원래 아시겠지만,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요새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토지를 새로 만드는 소유권도 보존 등기가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에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의 지하와 또 이게 토지 위, 지상까지도 다 가능한 겁니다. 자, 만약, 공유수면, 이게 바다, 하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은 등기할 수 없어요. 거기는 토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유수면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다고 신고를 해도 등기 신청은 각하되고요. 만약 내가 피난 나온 사람의 2세, 3세예요. 그래서 내가 평양에 있는 옛날 토지 대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그거를 등기하겠다. 근데 북한에 대한 토지도 뭐 사실상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등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토지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등기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토지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 능력이 있는 건물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되어야 건물이라 할 수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언제냐면 이렇게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이게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 다 지면 이게 쉬운데 그리고 짓다 많은 건물들이 지금도 뭐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저거를 건물로 보고 등기를 해서 내가 경매를 집어넣든지 어떻게 그거를 내가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 등기 능력 있는 건물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토지 위에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벽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가 되어야 등기 능력 있는 건물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등기관이 그걸 보고 등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판단해요. 뭐 형식적으로 심사한다고 하지만 그거 여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등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보존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보존 등기를 못 해주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 일단은 정착성 그러니까 이게 기둥, 벽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붕, 그 밑 주벽 이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또 지붕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외기 분단성이라고 하고,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용도성. 만약 그게 창고로 지어졌으면, 창고로 쓸 수 있는 정도 상태가 돼야 돼요. 만약 뭐 아파트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무실이면 일할 공간 정도 돼야 되고, 그런 정도 안 되면 일단은 이 용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요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판단하는데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할 때 자, 그러면 등기관이 무슨 건축가도 아니고 건축 전문가들 아니거든요. 다 그 등기관이 되는 사람들은 그 법원에서 뭐 시험이 된 7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들이에요. 법원 공무원들이죠. 법률적인 소양은 있지만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고 어느 정도 되어야 그 건물이 등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 경매를 넣으려고 하는 채권자예요. 근데 건물이 짓다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집행관 조사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집행관이 가서 그 건물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은 뭐 10층짜리를 원래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8층까지 올라갔고 그 내부 시설은 안 돼 있지만 외양은 건물로서의 모양을 갖췄다. 라고 하면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건축 설계 한게 100이라면 이 건축물은 80% 정도 지어진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요. 자 80% 정도면 등기 능력이 있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80% 정도면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상태까지 가느냐. 그래서 항상 80%가 답은 아니에요. 아닌데 100%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 건축물이 최소한 건축 허가서만큼은 지어지고 외양은 근데 그 건물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부까지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양 최소한 외양을 갖춰지고 뭐 그 주벽 기둥 뭐 지붕 이런 것들이 갖춰진 형태라고 한다면 건축물이 있다고 보고 보존 등기를 해줘요.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만약 경매를 놓고 싶으면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를 한 다음에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건물을 판단하는 것이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세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이론적으로 분류를 해놓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 그 실제적으로 건물을 어느 정도 졌는지 전문가의 판단 아니면은 그 집행관의 보고서 때로는 이걸 감정하기도 해요. 그
그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가지고 이 건물이 설계에서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를 밝히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뭐 어느 정도 몇십 프로 정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기관이 그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할 건물의 개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시골집도 생각해 보면요. 주된 집이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요. 외양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주된 건물과 부속 건물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 건축물 대장에 이것을 다 합쳤다면 등기분 하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한 필지에 사실은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뭐 화장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별채가 있거나 뭐 창고가 있거나 이게 하나로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 그거를 분리시키고자 한다면 그 건축물 대장을 두 개로 만들어야 될까?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면 그게 전체적인 하나로 표시가 될 거고 하나의 건물로 여러 개가 합쳐져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을 분리해서 만들면 우리가 이제 물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등기할 건물의 개수를 자기가 건축물 대장을 몇 개 만드냐에 따라서 등기할 건물이 개수가 달라지게 돼요. 네, 그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되고요.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물 그런 것들의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각하하게 돼요. 못 받아주는 거죠. 그럼 그런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농지 개량 시설의 공작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건물의 부대 설비, 뭐 승강기 시설 자체 하나만, 발전 시설 하나만, 보일러 시설 하나만 이런 시설 시설마다 등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지하 상가의 통로,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지은 집 있죠. 컨테이너 우리 이제 시골 가면 컨테이너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거 등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정착성이 없어요. 언제든지 떼갈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 돼요. 비닐하우스 안 돼요. 비닐하우스 왜 안 되죠? 기둥이 없잖아요.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주유소 캐노피 우리 주차를 가면 기둥과 지붕만 있죠. 부분이 안 돼요. 이것도 등기되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물 양어장은 지붕도 없잖아요. 기둥도 없고 그냥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시설도 안 되고 옥외 풀장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나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이런 건축물들은 이게 좀 견고하지 않아요. 예.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등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법에서 이게 각각의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할 거에서 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 점포에 관한 등기의 특례가 있는데요. 자, 이런 물건들이 사실 경매에 많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동대문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상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층이 통째로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않고 건물 큰 한 층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101호, 102호, 103호에서 한 50개의 소유자가 있어요. 구분은 안 돼 있어. 근데 한 사람이 10평씩 갖고 있어. 뭐 이런 건물들이 우리가 구분 점포라고 해요. 근데 구분 점포가 우리가 보면은 그 건물이긴 하지만 대지권과 대지 부분이 있지만 경계가 없어요. 가서 보시면 경계가 없고 그냥 그 땅에만 표시가 101호, 105호 돼 있고 만약 내가 거기에 뭐 음식점을 하겠다 그러면은 101호부터 105호까지 다섯 개를 빌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인이 다섯 명이에요. 하나하나씩. 예.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오는데 이런 물건들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분 점포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이게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를 보세요. 이러한 요건을 갖춘 건물인 경우에는 구분 점포에 대해서도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등기가 되는 것들이 경매에 나오고요. 경매에 대해서 이걸 취득을 하더라도 다른 권리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거의 헐값에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이게 뭐 그 비용도 안 나와서 경매가 취소가 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이런 구분 점포에 관한 물건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구분 점포도 등기가 가능해요. 자, 앞에는 이제 그 물건에 대해 그
물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물권 8가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이제 부동산 물권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권리질권이나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 담보권, 이것도 이제 물권으로 봐서 이것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나 환매권, 신탁 등기, 요거는 그 등기할 어떤 사항을 약정했을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그 경매하다 보면 분모기득권, 주위토지 통행권, 이런 그 표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분모기득권은 관습상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관습상 어떤 분묘를 이렇게 쓸만한 정도의 토지까지만, 아, 우리 저기 지상권처럼 이렇게 인정이 되는 권리인데, 등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위토지 통행권, 내가 이 길 아니면 통행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길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법에, 민법에 의해서 그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것도 등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만약 인정돼 있다면 등기가 될 텐데, 이거는 그 등기할 사항으로의 권리로서 법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권리는 실체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등기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만약 토지 같은 경우에 합필을 해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분필을 해서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1층짜리를 2층, 3층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다음에 옆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건물의 종류나 구조가 변경됐을 때도 표시 변경 등기를 하셔야 돼요. 네, 때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등기소가 해요. 예. 집원 뭐 도로명인 같은 경우에 표시 이런 경우도 이거는 이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소에서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바꾸거나 주소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실은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만약 제가 부동산 등기에 되어 있는 주소가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팔고 싶으면 변경 등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변경 등기 안 하고 그냥 그거를 매도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신청 각하돼요. 그래서 만약 네 그 등기부의 표시에 주소, 이름 이런 것들이 바뀌면 표시 변경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는 이건 무슨 그 46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구분 건물이 이제 완성이 돼서 건물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내가 팔든지 담보를 설정한 돈을 빼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은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 한 것. 원래는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이제 신축이 되면 그 시행사가, 만약 그 시행사나 그 건축주나 그런 사람이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일단 등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를 분양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할 건데, 만약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면 일단 내 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 건물에서 내가 소유한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다른 구분 소유자들을 대위해서 전체 그 구분 건물의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분 건물의,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등기는 한동의 표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소유하는 구분 건물의 표시가 따로 나와서 하나의 등기가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신청을 하면 전체 등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 46조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권 변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어떤 표시라든가 그 어떤 그 형태, 또 이런 또 행정구역, 이런 어떠한 변경 등기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권 변동은 상관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등기를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그 2강에서는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물건과 권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을 좀 아셔야 앞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강을 이상과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